자, 이번 앨범에는 멤버들의 이름이 굉장히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어떤 작업들을 참여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둘이라서라는 노래와 앨범의 아우트로를 작사 작곡을 했고요. 네, 전둥근 같은 경우는 네. 네, 저는 이제 인트로 브로큰이랑 네. 12개월이라는 곡을 노래를 네, 작곡을 했습니다. 아, 작곡을 하셨고. 네. 어, 그럼 두 분이 이렇게 네. 작업을 하시고 네. 네. 이준 씨. 예, 예. 아니, 보통 사실 이렇게 작곡을 하면 예, 예. 저작권료가 막 들어오잖아요. 아, 그렇죠. 어.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욕심 좀 안 생깁니까? 아, 그, 예, 뭐 생기죠. 예, 사람이니까. 예. 예, 생기는데. 하고 있습니까? 아, 아니요. 그,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은, 어. 어머니가 저 대신 하고 있거든요. 어머니가요? 예, 어머니가 이제 작곡 공부를 하면서 이제 컴퓨터도 이제 배우시면서 작곡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엄마가 먼저 배우고 제가 엄마한테 나중에 이제 배우기로 했어요. 이야, 근데 진짜 대박이다. 만약에 어머님이 타이틀곡을 쓰신다면은 이건 진짜 난리 나죠. 전 세계에 난리 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재밌다, 재밌다. 네. 주로 이 보니까는 이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 연애 경험담이 바탕이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땠어요? 어, 아무래도 저희가 나이가 그렇게 어리지만은 않다 보니까 연애 네. 경험들이 있는데 어, 뭐 그런 경험들을 빌려서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 앨범만큼은 전곡이 다 이별을 다룬 노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향긋한 봄에 네, 향긋한 네. 봄에 어찌 보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따뜻한 봄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지난 사랑에 대한 어떤 아픔을 겪는 봄이라고 생각도 해요. 그래서 아, 그렇죠. 네. 자, 확실히 지금 뭐 다들 여자친구 없나요? 예, 예. 없죠. 지금은 없죠. 아, 그래요? 아, 전둥 씨. 그냥 에 이렇게 해도 되는데 혼자 미소를 계속. 자, 어쨌든 네. 여자친구가 없기 때문에 타이틀곡도 뭐 이별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어떤 곡인지 직접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타이틀곡 남자답게라는 곡은요. 휘성이형께서 아이돌 그룹 그리고 남자 아이돌 그룹에게 최초로 선물해 주신 네네. 곡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네. 잠시 동안 이게 사실인 것인가 이게 현실인 것인가에 대한 좀 믿음을 가지지 못해요. 네. 그렇게 잠깐을 살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진 자신을 알게 되고 네. 그렇게 놓아주게 되는. 야, 근데 보통 이별을 하면은 남자 입장에서 진짜 남자답게 보내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 가라. 행복해야 돼. 이게 잘 안 되거든. 한 번만 더 생각해주면 안 돼? 자, 그쵸. 3일만 고민해주고 문자 줘. 뭐 이렇게 되거든, 보통. 문자 보통, 줘, 3일. 보통 이제 뭐 보통 그렇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보통 그런 거죠? 미래 씨. 예. 어떤 스타일이에요, 이별할 때? 이별할 때요? 남자답게 이렇게 딱. 아니요, 저는 남자답지 않아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3일 어떤 스타일? 기다려줘요. 아, 그래, 헤어져, 연락하지 마 해놓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 네. 말은 남자답게, 말은 행동은 남자, 또 이렇게. 행동을 혼자. 맨날. 마음이 여린 남자인 거죠. 형들한테 막 상담하고 막 그런 스타일. 아, 그렇군요. 네. 네.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휘성 씨가 첫 남자 그룹에게 준 작품이잖아요. 그래요. 네. 근데 왜 특별히 엠블랙을 선택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저희가 휘성 형과 함께 호주 공연에 갔었어요. 그때 제가 좀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휘성이 형과 친해져서 휘성이 형이 워낙에 또 작곡 능력이 좋으시니까 저희가 곡을 받아봤으면 했던 마음에 한국 돌아와서 짐 찾는 곳에서까지 제가 계속 졸랐어요. 아, 곡을 하나 달라고? 그래서 흔쾌히 승낙을 하시고 한 달 동안 작업을 하신 끝에 주신 곡이라서 저희한테 야. 너무나 네, 뜻깊어요. 야, 거기 짐 찾을 때 그게 네. 또 그런 짐 찾을 때 굉장히 비즈니스가.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때는 정말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을 텐데 네. 제가 계속 귀찮게 굴어서 야. 네, 결국에 받아냈습니다. 수학이 있네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대단한데, 지호 씨? 그러니까. 오, 승호 씨. 예. 잘 있었죠? 잘 있었습니다. 예. 승호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예.